이걸 할 때 진짜 과감하게 어 급소니까 프로모션 잘 쉬해 빵점 잡아서 그러면 잡겠지 이렇게 진짜 강하게 그러면 그때 목을 감는 거야 목을 감을 때 손이 들어오면서 그리고 자 그리고 가슴 뭔데 어 길러진 쪽이라서 이걸 어느 정도 정확히 찰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근접거리에서 근접거리에서 어깨를 거의 잡을 거야 아, 어깨 잡으면 가시 빵 치는 거지 지금 이 정도로 맞았으면 거의 간 거지 수려 똑같이 내가 훨씬 해 그리고 도망가서 빨리 신고를 해야겠지 일반적으로 여성분들이 훨씬 좀 그런 상황을 안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걸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진짜 좀 마음적으로 그런 준비나 이런 연습들을 좀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이거 말고도 되게 여러 가지 각도가 있겠지만 결국은 얼마나 연습이 많이 돼 있고 그리고 몸적으로도 그 멘탈적으로 준비를 많이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나는 뭐 격투기 1대1로 이렇게 어설프게 대치돼서 여성이 남자를 제어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나는 좀 부정적으로 봐 피지컬 차이가 많이 나와 자 뭐 일단은 뭐 기노틴이라는 거는 뭐 마찬가지 지렛대를 이용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 약간 작두 개념으로 보면 돼 지렛대 그러니까 그립은 내가 왼쪽을 끼든 오른쪽이든 상대의 경동맥을 누르는 건데 오픈이 돼 있게끔 그립을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 원래는 지렛대 원리가 이게 하나라고 가정한다면 그립은 최대한 타이트하게 내 손목이나 이 그립을 잡는 거야. 그 갭이 없어요. 그래서 몸에 이 잡. 그 여기서부터 그냥 드는 게 아니라 위쪽을 커버를 해야 돼서 모아주는 거야. 벌써 그럼 찍혀. 그리고 와서 우리가 들듯이 하체 낮추면서 그대로 뽑아듯이 올리면 초가 걸리겠지. 이거는 그립, 손목 이 밑에서 볼래? 그 갭이 없어야 돼. 그리고 가슴에 밀착 벌써 올 거야. 그리고 하체 낮추면서 위로 뽑듯이.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레슬링이 들어왔던 사양으로 커버가 되면 어쨌든 간에 상대하고 멀리 멀어지면 다리가 빠지는 경우가 있어. 그때 그립을 잡아. 방금처럼. 그리고 그렇지. 다리를 네가 잡을 거야. 당기면 옆으로 쓰는 거야. 아니야. 버텨 버텨. 다리 내리고. 이렇게 꼬집어 있는 내 사격 이런 건데 안 죽어 과제 다 보고 있어 목이 너무 그러니까 아 태기라는 게 있어 한국 표시라고 해서 하나 머뭇거리거나 네 불안 버릇이야 그리고 아니면 버블 태기라고 말이 안 나와서 어쩔 수 없는 건데 봐봐 이때 무릎을 꿇고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세팅이 있어 이것만 말고 여러 가지 동작들이 해서 나와 이 다리를 잡고 네가 들어가면 머리가 이렇게 빠지겠지 그럼 내가 목그립을 잡고 아니면 겨드랑이 그립을 잡아야 돼 그리고 네가 당기면서 앞으로 밀어 그러면 다리가 주저앉겠지 그 다음 다리를 이렇게 올려 여기 그립 두 개야 얘는 모으고 얘는 모으고 레슬링을 넘기다가 나도 모르게 목이 잡혀서 진짜 가게 주저앉는 거지